지구인 이현수 씨의 검사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네, 미래질환 검사 결과인데요. 오, 이현수 씨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질환이 나왔는데 바로 바로 심방세동입니다. 심방세동. 이게 이제 빈맥성 부정맥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어야 되는데 파르르 파르르. 아, 네, 그런 네, 이렇게 이제 그럴 때가 빈맥 있어요? 빠르게 뛴다는 얘기거든요. 뭐 좀 긴장하면 제가 막 두근두근한 게 좀 심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혈관 질환까지도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예측을 해봤더니요. 현재 등수가 4등. 1등일 수록 나쁘잖아요. 되게 많이 나쁜데 네, 4등. 그런데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생활 개선을 하신다면 생활 습관 개선을 하면 한 38등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와, 이건 네. 고쳐질 수 있는 거죠. 놀라운 결과가 나오긴 했어요. 최프로님이 보시기에 지구인 스타 이현수 씨가 지금부터라도 집중해서 관리해야 될 부분은 어디가 있을까요? 네, 지금 도와주세요. 검사 결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겉바 속촉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럼요. 그렇죠. 겉은 바삭하고 네네네. 속은 촉촉하고. 그런데 제가 이현수 씨에게 겉날 속 뚱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게 그러면은 뭐예요? 겉은 날씬하고 속은 뚱뚱하다. 내장지방. 내장지방.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날씬하고 아름다운 우리 연수 씨가 사실은 이제 속을 지금부터 꼭 관리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 근데 도대체 네. 이현수 씨 속이 뭐 어디가 뚱뚱하다는 건가요? 사실 내장지방 얘기가 아니고요. 바로 혈관입니다. 혈관에도 지방이 있긴. 그러니까. 이현수 씨의 미래질환 예측을 보면 제가 이제 심방세동 주의하셔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혈관 속에 이제 지방이 좀 끼어서 이게 어떤 혈관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혈관을 더욱더 조심하고 혈관에 끼어있는 지방을 조심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전에 내장 지방에 대한 위험성은 많이 들어봤는데 혈관 속에도 지방이 있다는 건 조금 생소한 것 같아요. 그 혈관 속 지방이 우리 몸 많이 위험한가요? 많이 위험해요. 어떻게 보면 만병의 근원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건강 수명의 핵심 열쇠를 이제 혈관이 쥐고 있다. 왜냐하면 이 혈관 속에 지방이 얼마나 있는지 이 혈관 속에 혈액이 얼마나 깨끗한지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 수명이 좌지우지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뭔가 이 혈액이 돌아다니다가 뭔가에 걸리고 잘 이동하지 않고 어디에서 막혀버리는 거죠. 그쵸. 그리고 덩어리질 수도 있고 위험해지는 거죠. 덩어리가요? 피가 어떻게 덩어리가 되는 거죠? 피떡이라고 덩어리진 혈전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게 조금 작은 혈관을 막아버리면 그곳을 통해서는 장기로 혈액이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러면 그 혈관에 이제 혈액을 공급받아야 되는 장기 문제가 되는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혈관 두 개를 잘라서 안쪽을 보여드린 거거든요. 한쪽 혈관은 깨끗한 혈관이고요. 다른 한쪽은 지방이 많은 혈관이에요. 진짜다. 안에가 뭐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네요. 하얀 게 다 지방인가 보다. 맞아요. 이런 혈관이 심장 가는 혈관을 막았다. 그럼 이제 심장으로 혈액이 들어갈 수 없는 거고 그 뇌로 가는 혈관을 막으면 이제 뇌경색이라고 그리고 막히고 막히면 또 어딘가에 혈관이 약하면 터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뇌출혈이 또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병원에 자주 가서 미리 검사를 받고 그러면 예방이 될 수 있진 않을까요? 사실 혈관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혈관에는 통증 세포가 없어. 그래서 혈관에 저렇게 뭐 피떡이 쌓이고 쌓여도 한 70% 80%까지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잖아. 증세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혈관이 막혀서 이제 심장의 문제나 또는 뇌의 문제로 우리한테 알려주는데 그때는 굉장히 많이 막힌 다음인 거예요. 그게 굉장히 이제 문제가 돼요.